우리가 사랑했던 평론가, 그리고 정말 평론가로서 살다가 죽기를 원했던 사람, 평론가 이외에는 다른 걸 꿈꾸지 않았던 사람, 평론가 이외에 하고 싶었던 건 탐정밖에 없었던 사람, 최영일 평론가가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빈소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옷을 이렇게 입게 됐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는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평론을 했고요. 평론가가 정치로 나가는 그런 징검다리에 불과한 것처럼 마구 써갈기던 그런 방송계에 중립적인 위치에서 냉철한 평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분입니다. 제가 이제 이때가 거의 마지막 만나 뵀을 때였을 것 같아요. 우리 친한 10년 동안 같이 그 JTBC에서 시청자 의회라고 하는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을 같이 했었는데, 거기 대장이었던 PD님이 늦게 결혼을 하셨죠. 그때 결혼식에 참가해서 사진을 갖다 찍어줬는데, 이때도 이제 암투병 중이었습니다. 무려 2년 8개월을 암투병을 했네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암투병을 하면서도 지인들을 만나고 싶어 했고 방송을 계속 하고 싶어 했거든요. 암투병 중에도 하루에 14군데, 15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정말 방송하는 걸 사랑했고요. 그렇게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것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뵈었던 게 요양병원에서 잠시 나왔다가 다시 이제 마지막 이제 한암을 한다. 그리고 요양병원 들어가기 직전에 저와 최영일 평론가랑 함께 그때도 술을 한잔 했거든요. 그 기억이 납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따가 서울 성모병원,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만나뵐 것 같은데, 같이 여러 우리 김성수 TV의 가족 여러분들은, 수미 여러분들은 최영일 평론가를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